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. 참사리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화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. 작년에 한 약 2,000평 정도 했는데 수량이 많이 부족하여 이제 올해는 한 3,500평 정도 좀 늘려보려까. 국화 재배에서 건조와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작업이 가능해 가공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생산된 국화차 대부분은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으로 납품되면서 지난해에만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안동시 서면 일대 토양은 이처럼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로 국화 재배 환경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. 적절한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관상과 원예용으로만 재배되던